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저희 오지금 이 종목 시간에서는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종목과 섹터에 대한 분석 도와주실 박동기 파트너와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실 민경철 파트너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내 종목 잘 안 가서 고민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주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 노란톡방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박동기 파트너님 만나볼 시간인데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박동기입니다. 네, 오늘자 시장 상황 살펴보자면 어제자 뉴욕 증시 혼조세를 좀 마무리한 모습이고요. 오늘자 우리나라 증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조금 더 낙폭이 큰 모습이네요. 오전 시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급등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의 상승분을 거의 절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그 분위기에서 마감이 된 데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시장은 거의 혼조세로 끝이 났죠. 나스닥은 강보합, 또 다우지수의 약보합권에서 지금 마감이 됐는데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단기 급등 후에 지금 숨고르기 장세 그런 지금 분위기에다가 또 오늘 밤에 미국의 또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고용 지표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의 미국 시장의 숨고르기 장세는 극히 자연스러운 지금 흐름이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엊그제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시장은 또 모멘텀을 또 새롭게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일정 부분 긍정적 모멘텀으로 당연히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상당히 미미하고 특히 이제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이상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어찌 보면은 조금 의외의 그런 흐름이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미국 시장의 최근 이제 분위기도 분위기거니와 우리가 상당 부분 또 기대를 하고 있었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가 구체적인 지금 액션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죠. 중국의 이제 도시 봉쇄를 푼다든지 또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에 바로 지금 격리 수용소로 보낸다든지 하는 것을 지금은 이제 자가 격리 쪽으로 우리처럼 집에서 자가 격리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그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방역 정책을 지금 완화하는 이런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 쪽에서도 중국이 이렇게 도시 봉쇄를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유통 공급망 대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인데 글로벌 정치에 이게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 중국 이 부분은 상당히 큰 호재성 재료가 될 수 있는 긍정적 모멘텀이죠. 지금 이제 이런 1년에 미국 쪽의 긍정적인 재료 그리고 또 중국의 긍정적인 재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어제 1만 계약의 선물 순매도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낙폭을 상당 부분 줄이면서 마감이 되었다가 오늘도 역시 지금 한 4천 계약 이상 외국인들 지금 매도가 나오면서 비교적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빠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비교적 지금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죠. 먼저 지금 뭐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어제 이제 부분적으로 쌍크림 매수가 들어왔지만 오늘은 또 바로 지금 쌍크림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어제 외국인들이 분위기가 좋을 때 왜 선물을 1만 계약을 팔았을까? 그리고 또 오늘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4,600 계약이죠. 4,000 계약 매도에 또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1,000억 이상, 코스피는 뭐 2,000억 가까이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뭐 기관 투자자는 사실 외국인들 눈치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다 치더라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분위기 좋을 때 강도 높은 현선물의 매도, 이게 지금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참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저도 뭐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좀 답답한 그런 흐름인데, 결국은 아마 우리 그 시장에 외국인들의 생각은 결국 뭐 파월 의장의 입에서 그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확인을 했지만 이번에 지금 CPI라든지 또 FOMC 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가자라는 자 그런 의미가 조금 그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증시 차트름을 한번 볼까요? 차트름 보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역시 지금 이제 어제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2,500 결국 돌파가 안 나오게 되니까요. 기술적으로 2,500선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받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외국인들의 아마 매도세를 좀 자극하는 이런 그 요인이 지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돌파를 시도하다가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저항세는 더욱더 강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00포인트가 참 쉽지 않구나 이렇게 지금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결국 2,500포인트 돌파 및 안착은 이번 결국 이제 CPI 발표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오지 않겠나. 물론 이제 잘 나오는 것을 근거로 예측을 해봤을 경우에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CPI를 조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어제 미국 그 PCE라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그 가격 지수 그게 발표가 되었죠. 오히려 연준 쪽에서는 뭐 CPI보다도 그는 PCE를 더 뭐 신뢰한다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 그게 이제 그 어제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 부합하는 수준. 시장의 기대치에 그는 PCE 같은 경우는 이제 5% 정도 수준 이렇게 지금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PCE라는 것은 가격 변동이 큰 에너지라든지 식품 가격을 빼고 나머지 가지고 가격을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도가 더 높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번 PCE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 CPI도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가 오늘 1% 빠질까라는 뭐 생각을 뭐 저 역시도 장 시작하기 전에는 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 조금 당황스러운데 어제 어쨌든 외국인들이 왜 1만 계약 선물을 매도를 했지 외국인들이 그냥 지금상은 외국인들이 사실상 어찌 보면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뭐 가장 큰 뭐 힘을 가진 거기 때문에 뭐 이들이 2,500포인트 돌파를 뭐 당장에 뭐 돌파를 안 시키겠다 그러면은 뭐 당장에는 뭐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긍정적인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볼 때 뭐 외국인들도 지금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선물 매도 이유가 조금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지금의 이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하방 쪽에 대한 배팅, 마이너스 배팅이라고 얘기하는 하방 쪽에 대한 배팅을 지속하지는 못할 거다. 지금 현재의 분위기대로 간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2,500포인트 돌파 실패하고 어제 또 오늘 이렇게 지금 강한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뭐 크게 뭐 위축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다소 조심스럽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관망하면서 오후장에 완전한 종가 저가보다는 부분적인 반등을 기대하면서 관망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자 오전 시황과 더불어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짚어봐 주셨습니다. 어제자 좀 큰 상승을 보였던 우리나라 증시였는데요. 오늘자 코스피가 좀 낙폭이 컸다. 2500선이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장은 좀 관망하는 심리로 대처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 검색 시스템에서 포착된 섹터와 이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지수 코스피가 지금 1% 이상 빠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지수 관련 대형주 또 코스피 쪽 섹터는 거의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는 반면 지금 코스닥이라든지 또 개별 종목들 장세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이제 코로나 그 정책 완화 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오전에 중국 소비 관련주 화장품이라든지 또 의료 기기 관련되는 종목들 다수 또 여행 관련주 이런 다수 중국 소비 관련되는 종목들이 오전장에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갔지만 또 차익 실현도 또 만만치 않게 나오면서 지금은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탑세븐에 올라왔다가 사라진 상위권에서 지금 사라진 상태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여전히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띠고 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고 부분적으로 지금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핫 이슈 종목으로 세 종목 정도를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선익 시스템을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 하게 되면 최근에 가장 또 그 코스닥에서 핫한 섹터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에 관련되는 섹터인데요. 메타버스 관련되는 종목으로 거론되는 종목들이 이제 다수 있죠. 한 10여 개 정도 되는데 최근에 지금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어떤 예전처럼 뚜렷하게 한 종목이 대장주로서 전체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관련되는 종목들은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종목이 전체 테마를 이끌게 되고 내일은 또 다른 종목이 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메타버스는 지금 이슈가 있죠. 지금 메타버스 시장에 전체 헤드셋 기준으로 우리가 그 머리에 쓰고 이렇게 가상현실, 현강현실을 보게 되는 그 헤드셋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전 세계에서 지금 그 9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메타라는 회사죠. 옛날에 페이스북.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애플이 지금 올 연말 또는 연초에 지금 헤드셋 XR 헤드셋을 지금 내놓는다 그러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메타와 애플의 지금 또 양강 구도로 진행이 되게 되죠.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 하에 민간 기업들과 함께 지금 연구 개발을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메타버스 쪽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서 우리가 보고 관련주들을 연구 분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 이제 정착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그 XR 그 헤드셋 기기에도 앞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에 이제 OLED, 마이크로 OLED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착 장비가 선익 시스템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되는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지금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 흐름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베스트 종목이 올라와 있는, 벌써 이렇게 올라왔네요. 제가 온 것을 때 한 10% 정도 올라왔었는데, 탑 머티리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 머티리얼, 2차 전지 전극을 만드는 그런 이제 부품업체라고 지금 보면은 맞을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이 오늘 지금 강력하게
강력한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은 역시 리튬 관련되는 이슈로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리튬에 리자만 들어가도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최근에 지금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직접 리튬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회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다리 건너, 세 다리 건너서 지금 그 리튬 조망권을 확보를 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인동 첨단 소재의 계열사가 그 볼리비아의 120조 원에 해당되는 리튬 광산 조망권을 확보를 했는데, 그 계열사에다가 탑 머티리얼즈가 납품을 하고 있다. 양극재 납품을 하고 있다. 두 다리, 세 다리 건너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조금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세 흐름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핫 이슈 종목으로 탑 머티리얼을 두 번째로 선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종목으로는 오전에 탑 7까지 올라왔던 바나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 소형주인데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이제 급등이 나오죠. 이 종목을 지금 핫 이슈 종목으로 지금 선정을 한 이유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가 또 오르고 있다. 한때가 아니죠. 최근 들어서 지금 주가가 이제 급락이 한 1, 2년 이상 나오면서 소액주주들의 또 이제 그 힘이 뭐 세지죠. 연대도 강화되고 있는 이런 그 추세에 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 뭐 15% 정도 소액주주 연대에서 지분을 확보했다 그랬죠. 대주주는 지금 그 특수관계인 다 포함해서 13%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이제 주총에서 좀 치열한 표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서 지금 그 소액주주 연대가 지금 행동에 지금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또 가라앉지는 않겠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오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일단 회사의 그 잠재 가치, 실질 가치와는 상관없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 점. 그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오늘 핫 이슈 종목으로 바나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검색 시스템에 포착된 섹터와 종목에 대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핫 이슈 종목들 살펴봤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메타버스 관련주 선익 시스템과 탑 머티리얼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나진 종목까지 핫 이슈 종목 들어봤네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기술적 흐름과 수급이 양호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먼저 우선적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 그중에서도 또 화장품 관련주들의 뭐 강세 흐름이 눈에 띕니다. 뭐 차익 실현도 만만치 않지만 전반적으로 워낙 재료의 폭발성 자체가 크다 보니까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이슈만 나와도 주가 급등이 나오는 때도 한때는 있었죠. 그동안에 워낙 잠잠했다가 중국도 이슈가 새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중국 관련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CNC 인터내셔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뭐 한국 화장품 제조부터 해서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CNC 인터내셔널 이 종목도 지금 색조 화장품 쪽 이걸 지금 그 OEM이 아니라 ODM으로 직접 설계하고 개발해서 납품을 하는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데 납품하는 그런 색조 화장품 전문 그 회사인데요. 지금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좀 견조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약간 다른 종목들보다는 변동성이 다소 적으면서 좀 묵직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전 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는 기술적 흐름상 양호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화장품 관련주 쪽 중에서 소형주 쪽 한 종목을 보게 되면은 오늘 차트 우량주에 뜨는 종목인데 연우라는 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이제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그 화장품을 짜내는 그런 거 이제 전문으로 만드는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이제 내용으로 보면은 크게 모멘텀이 없는 회사인데 가끔씩 재료가 나오면은 급등락을 하는 그런 또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 탈출 시그널이 일단은 나오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 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패턴, 이런 종목들 흐름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놔놓고 전체적인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4x4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한두 번씩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종목이죠. 가지고 있는 기술적에 비해서 빠져도 너무 빠졌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일정 부분 지금 올라오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탑세븐 종목까지 올라올 정도로 뭔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탑세븐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2400분의 7까지 지금 해당되는 그 기술적 흐름이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시그널이 좀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나무가를 한번 보죠. 이 종목도 지금 우리가 한두 종목, 한두 번 정도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지금 역시 지금 이 종목도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항상 우리가 강조를 하는 이런 자리 돌파가 나올 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가 흐름이 더 강하고 멀리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나무가 같은 경우는 또 메타버스 관련되는 이슈까지 지금 포함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매수는 이미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배수 종목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세방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방전지 하면은 뭐 예전부터 축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회사죠. 그런데 이제 이 회사도 뭐 2차전지 쪽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신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지금 넓혀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기술적 흐름상 이제 어제 오늘 해서 120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죠. 전체적인 분위기나 흐름으로 놓고 볼 때 추가적인 상승이 부분적으로는 가능하겠다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한 종목 보면은 지금 소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우리가 한두 분 정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카쉐어링 업체죠. 그래서 이 종목도 그동안에 신규 상장 후 수급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자동차 업황 부진 이런 요인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저점을 딛고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이다. 차트우량주 소카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네, 수급 호전주와 차트우량주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역시 화장품주 내에서 중국 관련 모멘텀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화장품주 내에서 종목을 하나 선정을 해봤는데요. 오래간만에 한국 콜마를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콜마 하게 되면 화장품 그 제조업체 중에서는 단연 3위권 안에 들어가는 중대형 그런 회사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주가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죠. 못했는데 오늘 나름대로 직전 고점 돌파하는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 흐름을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요, 121선 지금 돌파를 지금 벌써 한 달 전에 일단 121선 돌파가 지금 나온 상태고, 오늘은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금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들 선호 종목군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코스맥스라든지 한국 콜마 이런 중형주급 화장품 관련주들은 좀 안정적인, 워낙 지금 그동안에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은 한 4만 5천 원 정도 수준까지 1차 목표로 잡고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잠시 후 11시 30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시황과 종목 얘기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동기 파트너의 오후장 관심 종목은 한국콜마였고요. 그에 따른 가격 제시 4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시간 이외에도 박동기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에 보이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에 1334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이 방법이 좀 어려우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박동기 이름 적어보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 발굴해 볼 시간입니다.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장 시장 상황 살펴보면 오늘 좀 코스피 낙폭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 코스닥도 약보합권에서 파란불 켜고 있는 장세인데 어제 참 시장 좋았잖아요. 오늘 네.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리뷰 종목이 있습니다. 무려 두 종목이 있는데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이 지앤원 에너지와 선익 시스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빠르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1,900억 정도를 순매도를 진행하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1,100억 정도를 좀 순매도 공세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왜 펼칠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나스닥 지수가 우리 지난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이런 우려감으로 이제 과거의 전저가를 이탈하면서 계속해서 이 11,500포인트 구간을 깬 이후 이 11,500포인트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지금 4개월간의 변곡점인 자 1,100 정정하겠습니다. 자 11,500포인트에서 변곡점에서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장중에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과거의 지지선이었으나 이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저항으로 바뀌었던 구간에서의 나스닥 지수가 선물 기준으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 나스닥이 박스권 안의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에서도 우리 단기 추세 상단 뚫어내면 더 갈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 박스권의 흐름을 한 번 더 가져가고자 하는 네,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선물 지수가 11,500포인트 나스닥 지수가 좀 돌파를 못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됨에 따라서 나스닥이 한 번 더 눌렀다가 박스권의 구간을 좀 가져가게 될 가능성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엊그제 코스피에서 1조를 매수했습니다. 엊그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 단위로 우리 코스피 종목들 1조 단위로 매수를 했었는데 자, 오늘 2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던지면서 하이닉스 마이너스 2%, 삼성전자 마이너스 2% 빠지는 이유가 자 기술주가 미국에서도 치고 가야 더 갈 것 같은데 우리 나스닥 지수가 조정받을 것 같으니까 외국인들도 1조를 엊그제 샀다가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나스닥이 4% 올랐거든요. 그래서 4% 올랐던 우리 나스닥 지수가 이제는 자 이 4%가 올라가면서 이 추세를 뚫어내고 더 가는 그림이 아니라 조금 눌렀다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닥 기준으로는 자, 위로 지금 단기 변곡점 지난 1년, 2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고생이 많으신 이유가 자, 코로나 폭락장이 터지고 나서 우리 코스닥 지수가 지금 굉장히 큰 시세 나오면서 많은 분들 뭐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뭐 코인으로도 돈 많이 벌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서요 뭐 자산 가격 많이 늘어났지만 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가 우하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9월 달 폭락장 온 이후에 단기 변곡점인 자 740포인트 구간을 돌파를 해야 그 위로 상방이 자 제가 이야기 드리는 760에서 800포인트 수준까지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나스닥 지수가 선물 기준으로 조정받으니까 코스닥도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약 0.8%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740을 뚫어내면 위로 760, 800까지 상방을 노려볼 수 있지만 나스닥 지수가 중요한 변곡점인 11,500포인트를 돌파 못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바로 돌파하는 그림보다는 한 번 더 우리 700포인트에서 720포인트 구간의 지지 반등을 한 번 더 주고
그리고 700포인트, 720포인트를 깨지 않고 이 박스권 안에서의 추후 재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게임 관련주들, 중소형 관련주들, 그리고 대형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웹툰 관련주,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네, 오늘 오전에 좀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 완화 정책에 대한 따른 뭐 기대감을 가지고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OLED 뭐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메타버스, 자, 이런 쪽의 일부 테마주들만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자, 코스피, 코스닥, 예,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대량의 순매수를 진행했던 외국인들이, 자, 이제 나스닥이 11,500포인트를 돌파 못할 것 같으니까 단기 고가에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도 많이 매수했지만 네, 조금 물량을 덜어내는 리스크 관리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시장 이야기는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개별 종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에논 에너지라는 종목을 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이 종목이 에너지 관련주다. 지금 물류 대란 때문에 우리 LPG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들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그 모멘텀이 아니라 이거는 리튬 관련된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신고가를 뚫어냈기 때문에 5,100원과 5,500원권을 깨지 않는 구간에서는 제가 조금 더 신고가에서 좋은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어제 종가상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자, 어제 이제 방송 중에 자, 이제 수급이 오전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한 11시 정도쯤에 이야기 드리고 나서 장 막판에 상한가를 치고 오늘 아침에 장중 5% 가까운 추가 시세가 좀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신고가 돌파 패턴에서 이제 어쨌든 수급을 가장 강하게 동반하면서 오전장 좀 특징주의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음봉이지만 장중에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종가 상한가 오늘 장중 5% 좀 추가 시세가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보유자분들의 관점에서는 자, 5,400, 5,500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 혹은 5,1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눌림의 구간에서 네, 단기 시세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보유자분들은 5,100원에서 5,500을 익절선 잡고 네, 추가 네, 익절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목이라는 게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좋은 시기가 왔다가도 또 어느 순간 뭐 인간의 생명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뭐 죽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종목 또한 자, 올라가는 시기, 떨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올라가는 시기 비중 덜어내시고 차익 실현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 나중에 주가가 빠지면 자, 2,000원 초반 가격 우리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쨌든 지에논 에너지 어제 오전장 수급 강하게 들어왔고 종가의 상한가를 쳤고 오늘 아침에 5% 정도 좀 추가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라서 보유자분들 분할 매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리뷰는 선익 시스템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탑3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바닥에서 우리 추세 거래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12월 1일 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직전의 고가를 자,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낸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가 돈을 써서 우리 세금 내고 뭐 수수료 내고 막 거래를 회전시키면서 주가를 뚫어내야 되는데 그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만 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시세 가능성을 높게 전망을 했었는데 오늘 하루 지난 오늘에 15%까지 장중에 좀 추가 시세가 나왔던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만 원 제가 중반 가격은 매도 타이밍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2만 3천에서 2만 7천 구간 매도하기 좋은 구간까지의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어제 혹시 방송 보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오늘 차익 실현, 수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오전장 수급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우리가 지수가 조정받을 때 저점에 잘 잡아놨다가 지수가 또 좋아지는 시점에 기술적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는 시점에 수익을 좀 팡팡팡 터트려 보고 싶다. 낙폭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랑톡 들어오셔서 팡팡팡 종목도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자 오전 시황 수급에 더불어서 또 어제자 알려주신 선익 시스템과 지에논 에너지에 대한 리뷰 살펴봤습니다. 어제 알려주셨는데 어제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자 15% 넘는 장중 상승 흐름을 나타난 종목들인데요.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시금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함께 공부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있는데요. 아래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신 후에 이 링크가 하나 뜨게 되면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에 0010을 입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렵다면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역시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 알아볼 시간입니다. 3위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퍼스텍입니다. 네, 퍼스텍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일단 방산주고요.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로도 최근에 좀 테마가 붙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무기 수출에 대한 부분들, 이제 유럽 국가들의 이제 수출하는 모멘텀들이 있었기 때문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굉장히 큰 시세가 한번 만들어졌었던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이 1월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터지면서 대량의 매수세가 바닥에서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 2,000원에서 5,000원, 5,900원 정도까지 3배 정도의 큰 시세를 만들어내고 우리 하반기에는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방산주 테마로 시세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실적의 증가가 없으니까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까지 고가 대비해서 다시 반토막에 낙폭을 가져갔었던 상황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단기 저점을 확인하는 장대양봉의 추세에 우리 기준을 세워내는 캔들을 만들어내고 그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큰 뭐 가격의 변동 없이 저점을 다져가다가 자, 오늘 장중에 오전장 자, 직전의 고가 라인들을 강하게 돌파하는 슈팅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지난 1월부터 6월까지는 주가가 2,000원에서 6,000원 정도까지 3배가 가고요. 6월부터 지금까지는 반토막이 나고 그리고 저점을 다지다가 그동안 보지 못한 거래대금을 대량으로 터뜨리면서 직전 10월달, 11월달 두 달 동안의 고점을 하루 만에 돌파한다는 것이 자, 매수세가 오늘 오전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을 자, 보유자분들이나 저는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좀 추구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직전에 한계 구간이었던 자, 3,200에서 3,300원 구간을 자, 깨지 않는 눌림목의 구간이 과거에는 저항받고 빠지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빠졌던 우리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저항이 대량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기 때문에 과거의 한계가 우리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지지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자, 3,200, 3,300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 시청자분들이 자율적으로 우리 단기 추세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유자분들은 예, 오늘 뭐 분명히 오늘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이제 3,000원 중반 후반 가격에 추격 매수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 분들도 오늘 수급 들어왔던 캔들 우리 주요한 변곡점인 3,200과 3,300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 시세 눌러보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대량 수급이 들어왔고 거래량 줄면서 지금 구간이 3,200, 3,300을 이제 깨지 않고 반등하느냐 깨고 시세를 반납하느냐 그런 변곡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지선 잘 잡고 좀 추가 대응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 수급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은 방산 관련주 퍼스텍이었습니다. 퍼스텍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공부를 원하신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위 종목 알아봤고요. 그럼 2위 종목 무엇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파나진입니다. 네, 파나진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어제 장 끝나고 경영권 분쟁 소송이 좀 붙었습니다. 자, 공시 보면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파나진이 이제 어제 12월 우리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지금 15시 59분 오후 4시경 어제 오후 4시에 파나진 소송 등의 제기 신청에 대한 공시가 떴어요. 가로치고 경영권 분쟁 소송이라고 가로 닫고의 공시가 떴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M&A 경영권 분쟁 그리고 무상증자 이런 키워드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지 못하더라도 무언가의 라면 스프 같은 음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간을 라면 스프만 넣으면은 웬만하면 맛있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라면 스프로서의 역할이 지금 경영권 분쟁의 이슈를 가지고 지금 상한가 가까이 좀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땡땡 외에 13인에게 이제 사건 본인 우리 파나진이라는 회사가 이제 네, 우리 신청을 조땡땡님이 우리 파나진이라는 회사에게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이제 법적인 절차를 우리 대전 지방 법원에게
좀 뭐 신청해가지고 뭔가의 회사에 문제가 좀 발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가 주가가 많이 뭐 떨어졌고 뭐 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시가총액이 줄어들었고 뭐 과거에는 이 회사를 뭐 예를 들면은 뭐 600억에 인수를 하려고 했던 주체들이 주가가 반토막이 났으니까 300억만 있어도 이 회사를 뭐 인수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을 때 이런 경영권 분쟁을 좀 의도적으로 정말 기업을 인수하려고 진행을 한 건지 아니면 주가 부양의 재료만 부각시키려고 이러한 공시를 냈는지 그 정말 그 내밀의 그런 내용들은 뭐 방송에서는 뭐 제가 알더라도 공유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오늘 자 이 거래량 자 직전에 우리 고가 자 6,000원 700원에서 반토막의 조정을 받았고요. 자 바닥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자 바닥에서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이 바닥에서 터졌던 이 거래량들이 모두가 다 자 매집의 구간이다라고 네 지나고 보니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초대형의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4,200원 구간의 매물을 네, 오늘 오전장 실시간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4,200원의 구간이 과거에는 지지 구간이었다가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면서 저항으로 바뀌다가 또 돌파했다가 이탈하면서 이 4,000원, 4,200원 구간이 계속해서 저항 구간으로 자리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4,200원을 대량의 거래를 터뜨리면서 아예 대놓고 네, 경영권 분쟁 공시를 내면서 이런 주가 부양의 건덕지를 만들어 놓고 수급을 강하게 붙이고 있는 뭔가 비이상적인 급등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관점에서 원래였으면은 우리 판화지는 4,000원, 4,200원이 매도 구간입니다. 근데 이 매도의 한계를 오늘 뚫어냈다. 강한 거래량으로 뚫어냈기 때문에 앞으로 동 종목은 일봉상 4,200원 구간 네, 주요 지지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분봉상으로는 대량 거래가 터지고 우리 분봉상 자, 눌림목 구간이었던 똑같네요. 4,20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유자분들 네, 추가 시세 뭐 자율적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판화진이었습니다. 판화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살펴봤고요. 대망의 1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연우입니다. 네, 연우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먼저 이 회사는 아마 앵커님도 그렇고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마 이 회사가 만든 우리 화장품 용기를 써보셨을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생활건강이나 국내 뭐 유명한 그런 화장품 회사에다가 화장품 용기, 펄프, 화장품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 말고 껍데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회사가 뭐 대형 화장품 업체들에게 화장품 케이스, 이제 겉에 껍데기를 팔다 보니까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던 회사예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부터 회사의 매출액이 2,000억에서 2,000억 후반대까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몇백억 정도의 꾸준한 성장을 기록을 했는데 주가는 2015년도부터 최저가 수준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주가는 5만 원인데 자, 한한령 터지고 우리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부푼 꿈이 좀 사그러들면서 코로나 터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폭락장에서 만들어진 저점 수준까지의 낙폭을 가져가다가 최근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고가가 아니라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졌을 때 그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자, 그런 종목들이 바로 연유가 아니었나 싶고요. 자, 이제 팥빙수에도 이제 연유를 넣으면 너무 맛있는데 우리 종목에서도 연우가 자, 이 거래량을 보면은 자, 거래량이 없으면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이 직전의 고가 라인 17,000원 구간을 뚫어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지지는 과거에는 12,000원이었으나 우리 14,000원을 뚫어낸 지점부터는 14,000원이 주요한 지지선이었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주요 핵심 지지선이 17,000원으로 높아졌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17,000원 구간을 계속 이탈하고 나서부터 저항을 계속 받아왔었는데 자, 이제부터는 17,000원이 우리 연우 종목의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을 높게 전망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일주일 동안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동안 우리 고가 5만 원에서 우리 12,000원까지 마이너스 75% 이상 무너졌었던 우리 힘없었던 연우가 아니라 자, 지금 4거래일 동안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수반하면서 주가 부양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자, 변곡점은 17,000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 연우까지 살펴봤습니다. 1위부터 3위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보시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톡방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인데요. 5051님께서 보내주신 하천기계에 대한 종목 고민이십니다. 매수 가격은 4,100원, 비중 2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자 하천기계 조금 무너진 모습이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이 이제 기업 가치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저는 먼저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 이제 8,000원짜리였던 주가가 저점을 어디서 확인하는가 하고 보니까 3,500원에서 3,700원 구간에서의 저점을 확인한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3거래일 동안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자, 이 종목에 매도하기 좋은 박스권 상단은 4,5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밑으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3,500원에서 3,700원 정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3,500에서 3,700원 구간, 즉 우리가 이번에 우리 수급이 들어오면서 4,800원까지 시세가 나오기 전에 단기 저가였던,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었던 눌림 구간이 자, 이때 이틀 동안 강한 수급이 들어왔었던 캔들의 우리 저가 라인이 3,7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3,700원 깨지 않는 선에서 1차 목표가 4,500원 정도까지 분할로 수익 실현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격적인 시세는 이번에 만들어낸 4,800원 구간에 이 구간을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뚫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래량 없이 조금 숨 죽이고 있는 기간 조정 중인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이 상승에 대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음번 우리 4,500, 4,800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저는 반 이상 보유 비중 5% 남기고 저는 익절로 대응하시는 거 권고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상황 보고 만약에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이슈를 터뜨리고 이 4,800원 구간을 뚫어낸다 하면은 그 위로는 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2차 목표가는 뭐 4,500원을 뚫어낼 때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은 네,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천기계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또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문자 상담인데요. 6488님께서 보내주신 6486님이시네요. IHQ에 대한 상담입니다. 매수 가격은 1672원, 비중 3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 IHQ 52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자 급하게 좀 하락세가 크게 보이는 모습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네, 먼저 IHQ가 회사가 진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자,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자, 이게 거래소 기업이고요. 자, 거래소 기업이니까 지금 3년 적자에다가 올해 지금 4개년도 연속 적자가 뜨더라도 코스닥 종목이었으면은 관리 종목 지정 사유인데 거래소 기업은 4년이든 5년이든 6년이든 적자가 뜨더라도 관리 종목에 지정은 안 됩니다. 즉, 뭐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만 없다면은 네, 회사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진 않는 네, 그런 뭐 장점은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번에 이제 KH 그룹과 우리 IHQ라는 그룹이 이제 검찰 리스크 때문에 지금 주가가 400원대, 500원대까지 지금 무너졌는데 자, IHQ는 뭐 엔터, 컨텐츠 이런 쪽으로 중국에서 OTT 탑재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자, 엔터주로 400원짜리가 800원까지 단기 100%의 상승을 보이면서 자, 이 종목이 바닥까지 조정을 받았으나 바닥에서 또 100% 상승을 보이면서 아 그래 중국의 그런 한한령이 풀리면 우리나라 컨텐츠 엔터 사업이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다면은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가다가 자 오늘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게 위로 터진 게 아니라 매도세가 매수세를 찍어 누르면서 하한가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지금 1,670원 정도 이제 가격이 이제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종목을 일단은 뭐 비중이 지금 30% 정도 되시니까 뭐 실질적인 비중은 10% 정도, 손실률은 75% 정도가 되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의 이제 핵심은 전환사채를 청구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그 전환사채 단가가 얼마인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IHQ에 지금 우리가 3분기 분기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자, 이 증권 발행에 대한 우리 자금 조달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 보도록 하면은 여기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무기명 전환사채 3회차부터 13회차까지 9월 30일 기준 지금 미상한 전환사채에 대한 규모가 100만 원이고요. 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1000억 약 1400억짜리 네, 우리 전환사채 물량들이 아직 네, 시장에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자, 회사가 지금 IHQ가 분기 보고서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개요 잠깐만 켜놓고 기업 분석 들어가서 자, 재무제표 보고 좀 내려가 보면은 회사가 부채 1600억을 제외한 나머지 자기 자본이 1600억인데요. 자, 여기 우리 확인한 이 전환사채 물량 1400억의 채권자들이 회사에게 1400억을 달라 하면은 회사는 1600억의 자본을 가지고 있지만 적자고 돈을 못 버는데 1400억을 우리 사주들한테 돈을 갚아버리면 회사 자기 자본이 0원이 되면서 완전 자본 잠식으로 인한 우리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있는데요. 서로가 윈윈이 되기 위해서는 자 IHQ의 주가가 이 전환가액 500원 정도 가격보다 높아서 이들이 돈으로 달라가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의 전환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024년도부터 2025년도이기 때문에 2,400억을 쥐고 있는 사람들 단가가 최근에 500원대까지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상장 정보 일정을 보도록 하면은 자, 우리 영업문 기준으로 0674 화면에 들어가시면은 자, IHQ가 12월 6일에 자, 12 행사를 진행합니다. 1,400억 정도 약 물량 중에서 지금 2천억, 2천만 주에 대한 물량들 한 10% 정도에 해당되는 한 100억대 정도의 물량을 2,200만 주 정도를 전환 청구를 했는데요. 그 단가가 500원입니다. 자, 이 500원짜리 물량이 12월 6일에 풀린다. 12월 6일 달력 펼쳐보면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500원짜리 물량이 2,200만 주 풀린다. 라고 하니까 지금 주가가 500원대까지 빠진 거라고 저는 풀이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 2,200만 주 쥐고 있는 사람들 물량이 다음 주 화요일에 풀리고 주식에서는 이틀 전에 미리 공매도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요일에 상장된 물량이 오늘부터 주식시장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2,200만 주 평단, 사주들 평단이 500원이면은 500원 밑으로 빠졌을 때는 그들과 같이 싸게 잡아놓고 그들이 2024년도, 2025년도까지 1,300억 정도의 물량을 더 주식으로 풀어가지고 수익 실현을 해야만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자, 500원 밑으로 빠졌을 때는 사주들 평단보다 싸게 추가 매수나 저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그들이 이번처럼 주가를 자, 800원 때까지 올려주면은 500원에 샀던 물량 700원, 800원까지만 올라도 40%, 50%, 60% 수익이니까 자, 그 관점에서 우리 1,400억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평단가가 500원이다.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추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노량톡에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주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